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의 산이 되시고 또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좀 기쁨으로 또 중심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주소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고백하고 찬양한 것처럼 2013년 안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목마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작년보다도 올해 더 주님을 뜨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성용락교회가 정말 견고한 믿음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뜨겁게 좀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뜨겁게 찬양하셨지만 이제 새해에는 더 큰 박수와 목소리로 주님 앞에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우리 힘찬 박수와 목소리로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마음과 우리 영혼과 즐거움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사람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의
찬양드리며 감사와 찬양드리며 주 앞에 나가시 그 도방대 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타 소리로 찬양하며 파와 수금으로 이 파와 수금으로 오늘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영원무궁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합니다. 크고 광대하신 주님의 선하심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찬양 주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드시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로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욕망과 어둠의 권세들을 몰아내고 성령께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 또한 성령 충만함을 위해,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2013년 새해는 저희들이 거룩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아픈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주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각 가정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이 많이 있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아버지 절망하고는 한심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응답하는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밖에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제동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뼈와 골수를 죽이고도 남을 만한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2013년 첫 주일을